오늘은 특별한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바로 초석잠입니다. 이 작은 열매는 놀랄만한 건강상의 이점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석잠은 돌처럼 야무진 누에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을 가진 열매입니다. 땅속 풀 아래 잠들어 있는 누에 같은 모습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죠. 특히 골뱅이 초석잠으로 불리는 것이 가장 인기가 높은데 민간에서는 오랫동안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초석잠은 성질이 달고 서늘하여 무독이며 감자의 아린 맛과 무의 시원하고 단맛이 함께 느껴집니다. 독성이 없어 바로 씻어서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며 잎은 녹즙으로 뿌리는 장아찌와 같은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바로 복용하거나 차로 끓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반찬으로는 장아찌, 초석잠 조림, 초석잠 초무침, 초석잠 샐러드, 초석잠 마요, 초석잠 맛탕, 초석잠 탕수육 튀김, 초석잠 된장찌개, 초석잠밥, 초석잠주를 만들어 먹어요. 추어탕이나 닭백숙에도 넣어 먹어요. 초석잠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초석잠 속에 함유된 콜린 성분 때문입니다. 콜린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덕분에 초석잠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석잠에 함유된 페니레타노이드라는 성분 또한 노인성 치매를 미리 예방하는 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석잠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초석잠에는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로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석잠은 평소 장이 좋지 않은 분께도 좋습니다. 초석잠을 드셔보시면 단맛이 살짝 느껴지는데 이는 초석잠에 포함된 올리고당 성분 때문입니다. 이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행 개선에도 좋습니다. 초석잠에 있는 스타키드린 등의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며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초석잠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만성염증이 계속될 경우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방에서는 열을 내리거나 소변을 잘 누게 하는 이뇨작용의 용도로 사용하는 약초인데요. 감기나 두통, 기관지염 등에 활용하는 약재입니다. 또한 토혈과 월경과다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초석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작은 열매는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도 초석잠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즐겨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기린이 작아서 그래. 저 주인인데 아닌 것 같다. 자기가 어디다. 나오는 배가 있어. 얘는 뽑아버려야지. 문제가 있나 봐. 여기 하나도 없네. 짱아찌 담글 만큼 되겠구만. 조금만 파도 짱아찌 담글 만큼 나오겠어. 없어. 어디 담겨. 얘 뭐 없는 거야? 와 크다. 그 정도면 크지. 돼야지. 한 달 더 놔두면 크지 않을까? 야, 너 니디 앞에 왜 안 했어? 어? 지금 걷었잖아.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이제 나오잖아. 누구야, 여기 니 앞에 있잖아. 여기 그냥 있잖아. 거기 있잖아. 니디 커.
되게 4개. 이 앞에 봐. 우와. 야, 잘 자랐다. 와, 얘가 있어 여기. 다 이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아. 인터넷에 올라온 거. 그렇지. 어느 정도 될까? 진짜 한 그람 캘 수 있을까? 날도 좋은데 캘까? 여기 한 대접만 캐. 그러면 야, 그거 위에 있는 거는 그거 왜 안 되고? 야, 벌써 흰색 나왔어. 벌써 끓어오는 거야? 이게 좀 근처만 있나 봐. 죽은 놈들 그게 없고 삼지창을 가져야지. 이걸 안 되겠어. 그냥 삼지창을 갖고 올게. 상이 없어. 손님만 갖고 왔어. 한 고랑을 캐 아니면 한 고랑만 캘까 아니면은 몇 군데 돌아가면서 캘까? 한 고랑만 캐자. 한 고랑을 쭉. 응. 많이 나오네. 망했다 했더니 얘가 때가 돼서 죽은 거를 생각 안 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런 무식할 때가. 와, 얘는 진짜 커. 거기야 봐봐. 응? 그치? 어.
많구만. 다른 애들 캐는 것만큼 되는구만. 예. 우와, 크다. 우수수 달리던데. 우수수. 남들은 위에서 이거 이렇게 우수수 나오더라고. 나오기는 해. 이걸로 내년에 다시 심어야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종작하는 거지. 좀 먹을 수 있는. 여기 넌 앞에다 두고서 그 많은 거를. 응, 탈게요, 탈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잡풀로 많이 나오게 생겼다, 우리. 여기 하나 있어. 괜찮아. 작아도 분말만 되는데. 계속된 분말도 크더라고. 우와, 여기 대롱대롱. 날리는 게 힘들어. 잘 고르는 게 일이다. 잘 찾는 게 일이야. 가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멀리하냐? 이쪽으로 해야지, 바보야. 이쪽으로 계속 갈 건데. 응. 흙을 저쪽으로 하면 어떻게? 이쪽으로 흙을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없어? 나 엉덩이 차고. 이거 가져와. 엉덩이 이거. 아, 나 젖었지 봐봐. 어. 젖었지. 아, 차고. 왜 털썩 주저앉았어?
여기가 앞이야? 어디가 앞이야? 그게 똥구멍 같아. 여기가? 어. 치는 게 더 많아. 색깔이 구분이 안 돼서 치니까 크게 묻혀서 그래. 재미가 없다. 어? 재미가 없다. 많이 쌓이는지 아직 안 쌓여서. 치는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잠깐 하는 거면은 다시 못 쳐. 그래서 없어져. 한 줄만 더 줄까? 한 줄만 더 줄까?
살살살게 들어갔어. 아, 망했어. 이 신발 먹기 힘든데. 아, 짜증나. 그래. 그때 그거 75살이야? 70살이야? 70 산 거 같아. 80 사야 되는데. 70을 사서. 이거 작은 걸 사겠다고 얘기했어. 80대면 또 너무 크니까. 이씨에 지나간 다음에 다 있다, 야. 이거 어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되지. 다시 본다고 되냐? 안 될 것 같아. 한 개도 없다. 많이 나올 거야. 이거 먹으면. 이거 까마는 건 왜 까매?
사이로 그 사이로 잡초가 자라서 뿌리가 튼튼하게 왔어요. 잡초가? 얘는 진짜 많이 달렸는데. 가끔가다 멀쩡한 애가 있어. 응? 가끔가다 멀쩡한 애가 있어. 아주 드문데. 야, 우리가 심은 거보다 더 작은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얘네들 다 어떻게 해야 돼? 죽기에는 너무 작은데. 이런 애들 다 죽은 애들이다. 완전 죽은 애들. 호랑이 되게 길구나, 이거 잡다 보니까. 엄청 길게 길는데? 너무 길어서 힘들어.
쌍 많이 나왔다. 짧은 순간에 새싹이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 달려있는 애들이 있었어. 이게 다 달려있네? 응.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중간에 빼야 돼. 이거 걷어가면서 해야 되나? 하나씩 걷으면서 해야 돼? 응? 어씨. 아,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서 걷어놓고 하려고 밀어놨더니. 응. 야, 안 나오는 것도 있다. 깊숙이 있는 건데. 우와, 여기 많다. 진짜 여기 하나에 이만큼 달렸어. 그러니까 원래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어. 그런 애들이 몇 개 없고 태고 가야 된다니까. 우와, 여기 많이 나오는 데가 있네. 이게 앞이야? 이게? 이게 앞인 것 같아. 앞으로 자꾸 쏘는 것 같아. 그래? 벗겨지는 것 같아. 벗겨지더라고. 그러면 이게 뜨지 않나? 엉덩이가 크게 되는 게 문양들은 이렇게 자리가 다른데? 이렇게 없애면 폐기가 좋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거두라 했잖아. 그랬어? 그냥 하나씩 하라네. 이쪽은 많네.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자란 놈은 잘 자랐어. 정상적으로 컸고 나머지가 정상이 많지 않은 게 문제죠. 뭐 때문에 그럴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쏘면 진짜 안 되는데? 너무 좁고 있는데? 사금 보던 거. 사금 수준이야. 이게 큰 놈 많아야.
나중에 골라놓으면 힘들면 많을 거야. 호랑이야, 너 호랑이야. 우리가 시간을 내 주려나? 습은 금방 씻겨 나가겠지. 큰 거 그게 많아. 버리는 거 아니야? 못 참는 자금이 더 많아. 거의 이삭 죽인데? 그래도 안 자라지 않았어요? 작은 애들 버리고 큰 애들만 해야겠다. 그 땅에 놔둬? 응? 그냥 땅에 놔둬? 응. 그럼 또 나와? 그냥 포기해. 풀로 생각해. 어떻게 죽이냐고. 땅속이. 어떤 것보다 낫네. 이걸 어떻게 하지? 뿌리에 하나씩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게 맞네. 내가 너무 촘촘히 심어서 이게 없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허용 찬스가 있었는데. 어, 맞아. 경주말에 언니 갖고 와서 캐를 그래. 한고랑이라도 캐를 그래. 지는 소용이다. 데리고 오면 안 돼. 애 밭에서 굴러다니는데. 나 어렸을 때 그랬는데. 나 혼자서 굴러다니는 엄마한테 좀 갑니다. 걘 굴러다니고도 낫지. 이것저것 다 힘들더라고. 아, 그래서 군뱅이 내가 주워 먹었다는 게 그래서 그래. 군뱅이 굴러 하얀 거 굴러다니면 맛있게 생겼거든. 먹었다니까? 진짜 장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먹었어 우리는. 애기들이 뭘 봐야 아무거나 먹지. 그 저기 원시 아니
그 부족들 있잖아 가끔. 근데 그 분방에 먹잖아. 똑같아. 우리가 먹는 군뱅이나 그 군뱅이나 뭐. 이렇게 해서 얘 그 뭐라 그러지? 저 밑으로 빠지는 애들은 버리는 거야. 진작 저쪽에 뒀어야 되네. 바보인데. 크기가 작아서 캐는 맛이 없어. 우리는 큰 걸 선호하는 거야. 잠챙이들 별로 선호하지 않아. 그 주서라. 위에 있는 거. 근데 아까 뜯은 거. 걸음은 잔뜩 있는데, 속에. 그치, 누가 걸음 잔뜩 있는데. 까만 게 걸음이야? 어. 올해는 곡식이 작년보단 잘 될 것 같아. 아유, 많다. 아유, 많은 거지. 어, 영상에서 본 것처럼 긴 것 같아. 긴 것도 없어. 영상에 긴 게 있더라고. 우와, 씨. 나는 다 그때 진짜 말르고 있을 때 진짜 다 죽었다 생각했어. 쟤네들이 이게 고추처럼 병들어서 죽은 줄 알았어. 속에서 그게 낙엽진다라고 왜 생각을 못했지? 위도 다 펄해야 되는 줄 알았어. 어. 봤어? 영상? 지난달에도 자꾸 나오네, 나는. 그래서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나오는 게 아니야. 심었던 것보다 양은 더 작은 거 아니야? 여덟 거리도 되고.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이면 수확한 만큼, 아니 심은 만큼은 됐어, 벌써. 들어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알고서 하냐고. 깊이 들어간 새끼들은 뭐야?
지나간다. 한 번씩. 그랑 다 못하겠다. 적당히 하고 가자. 추워서 추워진다. 이거 씻어야 되니까 철수하자. 씻고 저거 정리도 해야 돼. 얼추 추스를 해. 불안한 듯 불안한 듯 하여튼 추스를 계속해. 몇 시인지 시간 봤어? 봤어.